산동읍은 구미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죠. 이곳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비롯해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열분해 시설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미시 산동읍의 한 도로. 마을 주변을 따라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물론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열 분해 시설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민들은 이미 산동읍에는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만큼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와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산동은 차고 넘치는 게 폐기물장이고 현재 어린이 출생률이 구미에서 가장 많고 입학 인원이 구미에서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성장하는 도시에 이런 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게다가 지난해에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대형 화재까지 발생한 만큼 주민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인데 그 지정 폐기물이 우후죽순 지금 들어오는 입장이라서 산동 주민들은 적극 대처할 것이고. 구미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다만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아직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열 분해 시설도 조건부 적합 판정만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적합 판정은 받았어요. 적합 판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에 요청이 되나 안 되나. 네. 예, 그 판단하는 과정인데 허가 나는 건 아니고요. 또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도 기존 매립시설에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역시 주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는 오는 22일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주민 공청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